안녕하세요. 중앙영등포 이가연입니다. 11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점자의 날인데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점자를 접할 수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구매한 상품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이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이 널리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미디어 기자단 모집,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 운영, 서울대 영등포 지식인 수강생 모집입니다. 그럼 11월 1주차 주간 영등포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 영등포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려줄 영등포구 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영등포 구민이나 관내 직장인 또는 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번 미디어 기자단은 1년 동안 영등포구의 명소, 문화축제, 정책 등을 소개하는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등포구의 미디어 기자가 되는 건데요. 오는 11월 7일 18시까지 모집을 받으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도 있다고 하는데요. SNS 팔로워 수, 활동 경력, 게시물 수, 콘텐츠 작성 기술도와 지원서 등 SNS 활동과 관련된 역량을 체크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는데요. 소정의 활동 보상금과 SNS 운영, 사진, 영상 관련 촬영, 편집 기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여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신의 대표 게시물 URL과 신청서를 다음에 보이는 이메일 혹은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소통미디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를 사랑하는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과학교육특별구 영등포구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교실은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체험 실습 위주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양질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절멸단에서 개발한 체험형 과학교육 학습지도서와 국립과천과학관의 실험교구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체험형 과학교육 학습지도서는 영등포구에서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서울시 최초의 과학교육 저작물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등포구가 얼마나 과학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게다가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 과정을 주도하며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 학력마다 개별 실험 교구가 주어진다고 하니 학생들에겐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과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대표 교육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영등포의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영등포 지식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되었던 영등포 지식인은 YDP 미래평생학습관 5층에서 매주 구민분들을 만나 배웠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릴레이 강연은 11월 8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황금택 교수의 와인과 치즈 속 발효 이야기를 시작으로 11월 15일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흥식 교수의 중세 유럽인의 삶과 문화, 11월 22일 서울대 도가도문학과 홍진호 교수의 그림형제와 함께하는 독일 문학여행, 11월 29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의 쉽게 이해하는 AI와 ChatGPT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제목만 보더라도 궁금증이 샘솟는 좋은 강연들인데요. 신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서두르셔야겠죠? 자세한 사항은 YDP 미래평생학습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민족운동인 이날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학생들 중심의 독립운동입니다. 어쩌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영등포구의 모든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중앙영등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가연이었습니다.